많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혼자 딱 떼어놨을 때 1년 후에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레터 써주는 거, 그렇죠. 뭐 그런 그 변호사가 필요한 작은 일들은 잘할 수 있어도 트레이닝은 막상 못 배우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그좀더 규모가 작은 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분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. 우선은 어떤 이유에서든 저를 믿었고 던져놓으니까 또 제가 또또 계속 하니까 하고 잘또 하니까 주고 그러니까 뭐 소송권도 자본이 하고 있는 거를 같이 조인해서 하자 그래서 하고 있고 그럼 지금 한달한달 동안 동안에 그럼 엄청 많은 벌써 일들을 다 했네요? 네, 다 온고잉 하는 일 파일들이기도 하고 이런 그런 그런 트랜잭션 그런 리얼 에스테이트 라도 생각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전 되게 단순한 줄 알았어요. 아, 이 그래요. 뒤에서 단순한 줄 알고 계잖아요. 저도 그냥 네. 한국 사인만 하면 뭐 별거 그럼. 아니 금방 배우고 딴 걸로 넘어가겠네 이러고 했는데 이제 여러